드디어 교토 가이드의 마지막 3편, 교토 맛집 10곳, 미슐랭 가이드의 3년 연속 오른 라멘집부터 보는 것부터가 먹음직스러운 정갈한 음식들, 애주가들이 반할 수밖에 없는 사케바, 멋진 하루의 마무리를 위한 감성 가득한 공간까지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다녀온 교토 맛집, 지역별로 소개합니다. 처음은 교토 맛집이 가장 많은 가와라마치 지역입니다. 마스야 사케테는 재방문 의사 200%인 사케바입니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취향에 맞는 사케 스타일과 가격대를 고르면 이에 맞는 사케를 추천해주고요. 가볍게 잔술로 한 잔씩 먹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럿이서 가더라도 각자 개인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마셔볼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안주도 200엔에서 900엔으로 구글맵 사진 보여주면서 이것저것 시켜봤는데요. 양도 적당하고 하나하나 개성 있고 맛있었습니다. 특히 맛있었던 메뉴는 시어드 교토 레드 프리 치킨. 이 닭 요리가 식감이 부드럽고 감칠맛이 진짜 미쳤고요. 오늘의 사시미 역시 숙성의 풍미가 장난 아닙니다. 이 외에도 재패니스 비프 스튜, 잡내가 좀 있어서 호불호가 갈릴만 하지만 식감도 다양하고 개인적으로는 호였고, 술안주로 좋았던 굴요리, 일본인들 테이블에 하나씩은 꼭 있었던 구운 오니기리까지 대체적으로 간은 있는 편이지만 일반 이자카야에서 보던 흔한 메뉴가 아니라서 좋았습니다. 애주가분들, 니온슈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맨야 이노이치 하나레는 교토 미슐랭 빕구루망에 3년 연속 오른 라멘 맛집인데요. 계절에 따라 치케멘을 판매하고 기본 메뉴는 쇼유라멘, 간장 베이스로 흰간장 또는 흑간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인 재료는 돼지고기 또는 와규 소고기를, 또 토핑으로 반숙 계란을 올릴 수 있는데요. 정갈하게 나와서 보는 것만으로도 먹음직스럽죠. 제가 선택한 흰간장 베이스의 돼지고기 차슈라멘은 육수가 정말 깔끔 시원하고 차슈도 너무 기름지지 않고 담백해서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흑간장 베이스의 와규 라멘은 고기에서 일단 불맛이 한가득, 육수는 흰간장보다는 뭐랄까 더 진하고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둘 다 먹다가 유자 껍질, 뭐 다시마 말린 것들을 넣어서 먹을 수 있는데 색다른 맛이 느껴져서 매력 있더라고요. 둘 다 면은 쫄깃하니 다 먹을 때까지도 쉽게 불지 않았습니다. 사이드로 주문한 슈마이는 크기도 속재료도 큼지막해서 먹는 맛이 있고, 양파와 다진 고기가 가득이라서 달달하면서도 간은 전체적으로 짭짤합니다. 오픈 전부터 웨이팅이 있는데 저는 10분 전에 도착을 했지만 처음에 못 들어가고 좀 기다렸던 터라 적어도 오픈 20분 전까지는 도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시키 시장은 우리나라로 치면 속초 중앙시장, 제주 동문시장과 같이 여러 주전부리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따끈따끈하게 찐 대게 다리, 교자, 꼬치류, 튀김류, 구운 석화 등의 입맛 돋구는 음식들이 다양하게 있고, 한켠에는 하이볼, 맥주, 사케 등의 술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아서 여행 온 느낌 내며 즐기기 좋은 곳이에요. 든든한 식사보다는 가볍게 간식 또는 2차 정도로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지역은 기온 히가시야마구로, 기요미즈데라, 니넨자카, 산넨자카 갈 때 묶어서 함께 다녀오면 좋을 맛집들입니다. 교토의 식문화, 오반자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오반자이는 제철 채소와 식재료를 찌고 굽고 맛을 내어 만드는 교토의 가정식 요리입니다. 때문에 대체로 달고 짠 일본의 음식들과는 달리 건강한 맛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오반자이는 메인 음식에 따라서 메뉴가 나뉘는데 뭐 사시미, 덴뿌라, 생선, 돼지 등의 메인 음식들이 있습니다. 음식도 정갈하고 반찬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간 게 느껴지는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었습니다. 특히 이 밥이 너무 맛있어서 두 그릇이나 먹었네요. 대단하게 새롭고 훌륭하다는 맛은 아니지만 자극적인 일본 음식에 질리셨다면 아점으로 추천드려봅니다. 기요미즈데라를 구경하고 내려오는 길 위에 로컬 사케앤비어 스탠드가 있습니다. 이곳은 독특하게 서서 즐기는 곳이고요. 술집인데 오전 11시에 열고 저녁 7시에 닫습니다. 이 말인 즉슨 낮에 가볍게 들러서 목 축이기 좋은 곳이라는 거죠. 다양한 로컬 사케를 잔으로, 또 가열 처리를 하지 않은 교토 로컬 수제 맥주를 마셔볼 수 있는데 특히 수제 맥주가 너무 괜찮습니다. 청수사 구경 후에 수제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곳으로 오셔서 갈증 해소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코는 노가호텔 1층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인데요. 여기가 빵에 진짜 진심입니다. 일단 디저트 비주얼만 봐도 상당하죠. 여기에 식빵, 베이글, 스콘, 샌드위치, 바나나 브레드 등 식사 대용의 빵들도 다양합니다. 특히 이 블루베리 베이글, 블루베리 잼 아니고요. 찐 블루베리가 한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이 호텔에서 숙박을 했는데 조식에도 이 빵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조금씩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어느 하나 맛없는 게 없어서 빵순이라면 이곳 숙박과 조식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공간도 쾌적하고 커피도 맛있어서 이곳에서 가볍게 아침을 드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거나 낮에 디저트를 즐기러 와보셔도 좋겠네요. 이 호텔 꼭대기 층에는 루프탑 바도 있습니다. 전통미 가득한 교토에 이렇게 현대적이고 감성적인 공간이 있다니 분위기 진짜 미쳤습니다. 사실 물만 마셔도 기분 좋은 곳이지만 바이니깐요. 칵테일과 맥주, 와인, 고도주, 간단한 안주류가 있습니다. 선선한 날 교토의 야경을 보며 하루의 마무리를 좀 멋지게 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드려봅니다. 다음은 아라시야마 지역으로 상권이 교토만큼 넓지 않으니 맛집이 많지는 않지만 교토의 그 어느 곳보다도 유명한 맛집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예약이 너무 치열해서 도무지 가볼 수가 없는 장어덮밥의 우나기 히로카와, 나머지 한 곳은 제가 이번에 다녀온 타이쇼 하나나라는 곳인데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도미회를 오차즈케로 먹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앉으면 녹차와 물수건을 먼저 주시고 이어서 절임 반찬, 본 음식이 나옵니다. 유명한 도미 오차즈케와 도미구이 정식 하나씩 시켰고요. 우선 도미 오차즈케, 먹는 방법은 먼저 도미회를 한 점 맛보고 같이 나온 참깨 소스에 찍어서도 먹어보고, 다음번에는 참깨 소스에 찍은 도미회를 밥에 싸서 한 번, 마지막으로 밥에 녹찬물을 넣어 오차즈케로 도미회를 같이 올려서 먹습니다. 숙성된 도미 자체도 맛있었는데 감칠맛과 고소함이 느껴지는 참깨 소스와 밥과 함께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개인적으로는 도미구이 정식이 더 호였는데 도미구이 살이 쫄깃한데다가 간간하니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도미구이는 오차즈케로 나오지는 않지만 녹찬물이 있으니 오차즈케로 만들어 참깨 양념장 살짝 넣어 도미구이 한 점 올려서 먹으니 진짜 꿀맛이더라고요. 밥도 통으로 가득 줘서 넉넉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식후 디저트도 좋았고요. 가격대가 좀 있지만 도미회 오차즈케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가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쇼 하나나 옆에 우에시마 커피하우스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교토의 카페들은 대부분 작고 좁은 데 비해 이곳은 2층으로 넓고 쾌적하고 의자도 편안해서 돌아다니다가 지칠 때 커피 마시며 쉬기 좋은 곳입니다. 일본의 여러 지역에 지점들이 있는 카페니 커피 맛도 보장되어 있고요. 또 2층에는 야외 테라스석이 있는데 이곳에서 보는 아라시야마 거리와 고민가의 지붕이 보이는 뷰가 굉장히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좁고 인구 밀도 높은 카페가 불편하신 분들께 추천드려봅니다. 마지막 지역은 철학의 길 근처로 교토의 유명한 우동집 히노데를 가려다가 재료 소진으로 먹지 못하고 배고픔에 급하게 찾아낸 곤타라는 우동집입니다. 나름 구글 평점 4.5 로컬 맛집으로 불리더라고요. 작고 소박한 가게지만 너무나 친절한 사장님 부부와 딱 기본에 충실한 우동과 튀김 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맛있는 일식이 워낙 많다 보니 뭐 대단하게 새로운 우동 맛은 아니었지만 기분 좋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리뷰를 보니 카레 우동, 뭐 카레 돈카츠가 평이 좋더라고요. 히노데를 못 가셨다면 이곳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의 식사도 중요하지만 일본 여행 하루의 마무리는 역시 편의점 야식이죠. 교토에 편의점을 가신다면, 그리고 애주가시라면 교토에서만 먹을 수 있는 교토 로컬 수제 맥주와 사케를 추천드려봅니다. 교토에서만 판다고 적혀있으니 또 참을 수가 없는데 맛도 괜찮아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일본 편의점에는 빵, 라면 외에도 밑반찬 겸 안주를 대체할 가벼운 반찬류들이 많아서 숙소에서 야식하기가 너무 좋다는 점. 교토 가볼 만한 곳들을 소개해드렸던 교토 가이드 1편, 교토 여행의 꿀팁들을 알려드렸던 2편, 그리고 이번 맛집 편 3편까지 교토 가이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교토 여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교토 가이드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